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것을 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째는 하, 그 괜찮네. 그럼 뭐 율법 같은 거 지키 필요도 이제는 뭐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네 라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 그 대신 또 다른 반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도 한 번도 내가 본 일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주셨단 말이냐? 와,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내 뜻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꼭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꼭 같은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방법, 반응 방법이 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령과 악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응.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런 반응이 진실한 반응입니다. 근데, 정말! 정말! 아니,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무 기쁨도 없고, 그렇게 감사도 없고, 그래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 시온산에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렇죠 하늘나라에 이미 도달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이런 말이 황당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황당한 것을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내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내 생활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내 몸에 해로운 건 난 이제 안 먹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내 T세포를 죽이는 술을 마시며 내가 왜 정말 폐암을 일으키는 담배를 피우겠느냐. 그렇게 나쁘다는 삼겹살을 내가 왜 먹겠느냐. 이제 그런, 먹으면 안 돼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할 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결국은 뭐예요? 위선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시키는 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요세미테 폭포를 탁 쳐다보면서 와,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는. 그래서 이 요세미테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꼭 와야 되겠다. 그렇게 요세미테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진실이라 그러고, 요세미테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러 왔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결국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적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거를 받아들인 거고, 사실로 믿는 사람은 뭐만 받아들인 거요? 교리라 그럽니다. 교리. 교리만 우리 인간이 구원에 할 게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만. 당연한 이치네. 맞다. 그거를 교리를 받아들이는, 교리를 이해한 것이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것은, 받아서 진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 3장의 맨 끝절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맨 끝에 와서 하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쫙 해놓고 끝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적, 그렇죠? 그런 적. 뭐가 그런 적입니까?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율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러 온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것은 율법이 드디어 뭐예요? 완전케 되다. 율법이 완전케 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다. 또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율법이 굳게 서지를 뭐예요? 못했는데 자꾸 흔들흔들거렸는데 이제는 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더 굳게 세워졌다. 야. 그러면서 이 율법 속에 있는 율법 중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그렇죠? 십계명이라는 계명. 그래서 이게 옛 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명을 성경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옛 계명. 옛 계명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거쳐서 무슨 계명이 된다? 새 계명이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이 말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은 누구나 다 합니다. 열 가지 다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옛날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계명은 예수를 모르고 지키던 계명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모르고 지키던 계명이란 말은 뭐를 모르고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모르고 지키고 있던 그 계명입니다. 자, 옛 계명이라고 해서 이 새 계명하고 뭐예요? 새 계명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뭐예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건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너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된 옛 계명이 새 계명이다. 그러므로 옛 계명이란 계명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았던, 오해받았던 계명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십계명이 같은 십계명이 있었는데 너희들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 무슨 식으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오해했던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 계명은 오해받은 계명. 계명이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계명으로서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오해받은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계명을 보니 이제 이 계명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불완전한 율법은 굳게 세워지지 않았던 율법, 옛 계명, 오해된 계명, 이것은 계명을 무엇으로, 무슨 사고방식으로 본 거다? 조건적으로 본 거다. 조건적 율법. 율법을 조건적으로 봤다. 십자가 후에 보니까 뭐예요? 이 계명이 뭐라?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낸 거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신 건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왜? 그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이 모두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 얘기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다 거의 대가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이, 이 율법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이 율법 속에 결국 무엇이 숨겨져 있다?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이, 오늘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굳게 세워진다, 세계명이다,
아, 율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다. 그거를 안다. 자, 이 조건적 율법과 율법을 조건적으로 봤을 때와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봤을 때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달라져요? 조건적으로 보면 그 율법이 전부 다 뭐로 보여? 명령으로 보입니다. 명령.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기만 안 하면 뭐요?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성.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명령.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우리식이야. 그게 우리 이 세상식, 우리 인간식의 이해야.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그런 우리식으로 하는 명령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 법. 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법이라는 말대로 하면, 뭐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막 서로 다투다가, 좋아! 법대로 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은 필요 없다. 무자비하게 하겠다. 그게 법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법대로라는 말을 그 의미를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법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불교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처님의 법, 불법 또는 스님들 아주 훌륭한 스님들께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설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법이란 말은 부처님의 법을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 설법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 만 해도 이 법자를 불교에서는 올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법자를 한번 우리 한자 법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물이에요. 물 물수자 물수변.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글자는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갈커. 그러니까 법이란 뭐냐? 물이 가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야. 물이 가는. 네. 물이 어떻게 가요? 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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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일할 수 있어. 그렇죠? 기본 여건,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쟁하지 않는다. 쟁은 투쟁쟁자예요. 물은 싸우지 않고 항상 어떻게 간다? 싸움을 피하여 간다. 그러니까 물은 흐르다가 방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멀리 갈지라도 어떻게?
싸우지 않고 저 멀리 피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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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모든 강이 직선으로 흘러가면 이거 참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굽이굽이 흘러가니까 그 같은 물이라도 그 물로 적시는 그 토지가 뭐예요? 훨씬 많아지죠. 예. 그리고 그래서 또 물은 모든 것을 어떻게 녹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질이 뭐예요?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은 싸우지 않고, 그렇죠? 항상 피해서 가고, 물은 모든 것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과일이 열리게 하고, 또 물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녹여주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도, 어떻게, 갈증이 풀리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예?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 무엇과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과 물을 상징, 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게또 있습니다.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기름은 왜, 성령을 왜 기름을 상징한다고 해요? 기름이 왜 성령을 상징할까요? 기름의 특징은 뭐예요? 향기입니다. 향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로 이마에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기름을 바른 이마로부터 또는 머리에 뭐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쩌니 본그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방에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는구나. 결국은 그것은 누구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이 올 때까지는 살벌했는데, 저 사람이 방에 싹 들어와서 말몇 마디를 하니까, 향내가 나는구나. 이제 그 향이 참 좋구나. 그래서 향수란 게 뭐예요? 향수란 게 그게 향내 나는 물이 아니고 향수가 알고 보면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조건적 율법을 바로 무슨적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적이라 그럽니다. 율법적.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 시작점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탁 지면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유대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누라가 탁 보니까 집에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아이고, 그런데 해질 때가 다 돼가. 응. 그래서 그물 기르러,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 오면 해가 져버릴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해? 지금 가서 물을 안 기르면 어떻게 돼요? 안 기르면 온 식구가 이제 내일 해질 때까지 24시간도 물을 못 마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엄마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아, 남편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몰래, 왜 남편 몰래요? 네, 남편이 보면, 물을 미리 길어놓지 말이야. 지금 가면 어떡해. 지금 곧 해가 질 텐데. 이럴까 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힘들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예. 오는데, 남편이 와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 산을 탁 봐. 뭘 봐요? 해가 졌는지 안 졌는지. 해가 졌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발길로 탁 차니까 물통이 떨어져서 깨져 물은 쏟아지고. 그게 율법을 지킨 거냐, 이 말이야. 율법의 본질은 뭔데? 사랑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그 속에, 율법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율법을 뭐대로만 지키는 사람들, 글자대로만 지켜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항상 뭐요? 벌 주는 게 오라 그런 율법을 안 지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라 이거야.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있는 거지. 응? 우리가 그 율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적 율법적 율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무조건적 율법의 근본적인 다른 점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점이. 다른 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는 이 조건적일 때는 무슨 율법에 기록된 형태가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 율법은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다.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를 다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남자는 수염을 길러라, 뭐 옆에는 이렇게 해라, 옆 뒤에 빵모자를 써라, 시커먼 옷을 입어라. 아직도 뭐 미국 가면요, 그 유대인 사회 가면 막 그 여름에도 더 더운데도 막 까만 옷 여름에 입고 있으면 얼마나 더워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소독스라 그래요. 오소독스. 정통파들이라고. 그 정통을 유지한다는 건참 좋은데, 정통을 잘못 유지하면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율법이 뭐예요?
명령이라고 오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를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조건적 율법이 무조건적 사랑이 되어버리고 조건적일 때는 이것이 명령이었는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명령을 읽어보니까 더 이상 뭐예요? 명령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명령이 아니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모든 명령은 약속이야. 아시겠죠? 명령이 어떻게 약속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신약, 구약, 구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열어보면 명령이 많습니다. 다 명령판이야.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뭐요?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지옥 갈 줄 알아라. 이런 식의 명령으로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게? 네?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이름이 약속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이 약속의 책이다. 네. 이거를 명령의 책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야. 명령이라는 것은 뭐요? 명령불복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벌 줘야 돼. 그런 식의 명령책이 아닌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하신 약속, 그거를 구약이라 그러고 십자가 이후에 뭐예요? 한 십자가에서 한 새로운 약속, 그것은 옛날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실제적으로 다른 것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약속으로 다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본질상으로는 같은 약속이다. 그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명령형이 명령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명령으로 보는 거라. 아직도. 그래서 명령으로 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약속이라고 성경책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성경책 이름까지 약속이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자꾸 명령이래. 이런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은 약속인데요. 약속은 promise입니다. 영어로 promise. 그런데 이 promise, 약속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promise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의 약속을 testament라고 합니다. testament.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Testament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요? 자, 나를 봐라.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너희 대신 죽고 너희에 대한 죄값을 이미 나는 완불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자. 그거를 테스터먼트. 그걸 다 했어. 하나님 약속 지켜서 안 지켜서? 지켰어요. 이야,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이 박수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는 그 약속을 지켜 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서는 너무 찌질해.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제로는? 이것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그것도 약간 부족해. 일로 나와서 해야 돼. 좋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왜? 그 약속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지켜 뭐요?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가 나오나요? 예? 예양가는 송아지가 나와서 뛰쳐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외양간에 있던, 매양간에 쭈그리고 있던 송아지가 어떻게 뛰어나와서 펄펄 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저변에 항상 깔려 있게 있는 생활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손님들이 좀 오셨는데. 그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동서도 왔어요. 우리 동서는 그 한간에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폭탄주 제조가였습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10년 전에 만나고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워낙 바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제 오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 그 길을 한번 가야 되는데 하는 데가 있었어. 제가 이 세상에서 세 군데, 가장 아름다운 데가 있다면, 노르웨이. 그 다음에는, 노르웨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카나디언 로키. 예. 그, 벤프, 캘거리, 그 다음에 쭉 해서 에드먼튼. 그 지역은 막, 웅장한,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동차게 아름다운 곳이 뉴질랜드에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노르웨이하고 참 비슷해요. 비슷한데, 절벽이 있고, 그
그다음에 그 절벽 그 계곡 그래서 그걸 사운드라고 그래요. 혹은 fjord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이제 바다가 쫙 육지 속으로 강처럼 이렇게 뻗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양쪽 절벽에서 폭포들이 막 쫙 내려. 정말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옛날에 한번 뉴질랜드 거기 세미나 하러 갔다가 거기 누가 안내해 줘서 와 참 좋다 그런데 그 밀포드 사운드에 그 산에 그게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어. 아 등산 코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3박 4일이 걸려요. 그런데 계속 시작하면 계속 산에서 자고 또 걷고 또 먹고 자고 또 걷고 해가지고 이제 산장 생활을 산장을 한 3박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TV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도 거기는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까 우리 부부가 가려니까 1,500만 원 깨져. 이거는 안 돼. 아마 한 4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1,500만 원. 이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서가, 형님, 그래서 동서가 뭐, 얼마 전에, 뭐, 형님 시간 낼 수 있으면 여행을 같이 가죠. 뭐 그래서 혹시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1월 초 해서 한 20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을 가시죠. 그래서 아이,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 비행기 값만 1인당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동서 말이, 박사님, 완불했습니다. 어떻게 할게? 우와! 여러분, 하늘나라는 밀포드 사운드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늘나라 갈 사람이 밀포드 사운드 못 가면 어때?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했다고요? 완불해가지고, 예? 이제는 환불 불가래. 우와! 그건 이제, 그거는 변하지 않는 뭐예요? 약속, 그 사실로 돼 있는 그런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도 하고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약속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은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 뉴 스타트!
허석! 이야! 그동안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명언이 최고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밀포드 사운드 막 안 가도 되긴 돼요.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기쁨, 그 마음 속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래, 내가 갈 곳은 뭐예요? 하늘나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야.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전자가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다. 자,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명령은 약속인가? 뭐 박사님 그렇다고 그러니까 명령 약속으로 생각을 할래도 명령은 명령이지 명령이 어떻게 약속이 되느냐. 그렇죠. 자, 실제로요. 우리가 즉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령이 사랑이 없을 때는 명령은 끝까지 명령의 명령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요, 명령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는 입장이, 동등한 입장이 뭐예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7살 난 고아를 데려다 놓고,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 말이야, 의과대학을 가서 의학 공부도 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해서, 너는 뉴 스타트를 앞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라는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7살짜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그 7살짜리한테 그렇게 꼭 돼. 그렇게 꼭 돼야 해. 알겠지? 라고 명령을 했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 7살짜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 아들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꼭 그런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 그럼 7살짜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명령할 때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준다는 약속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명령은 그건 명령일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 암 걸렸구나. 꼭 낳아야 돼? 안 낳기만 낳아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그런 명령은 사랑이 없는 명령이야. 오카마, 너는 꼭 낳아야 돼. 알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꼭 낳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엄마, 얘 아기는 이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몰라. 신혼 파악이 안 돼. 지금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애기가 몰라라. 그럼 엄마가 그럽니다. 아기야, 젖 먹어. 그럼 애기가 무슨 재주로 젖을 먹어? 젖은 어디 있는데? 엄마 젖가슴에 있는데. 젖 먹으라고 명령하고서는 엄마는 어떻게 해? 젖꼭지를 애기 입에다 물려준. 그 말은 젖 먹으라는 명령은 젖을 먹여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전부 모든 명령이 드디어 약속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네? 자, 5,000명이 모여서 갈릴리 해변에. 아시겠죠? 자, 지금 배가 고파,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5,000명을 먹여요? 돈도 없는데. 근데 그 결국 누가 먹여요? 예수님이 먹여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명령은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요. 나사로 지가 무슨 재주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오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서 나오도록 해준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명령하는 것이 다 약속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녁에 배웠다시피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 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뭐 할까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맨날 약속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예요? 성경에 맨 처음 명령이 떨어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랍니다. 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며,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는데 명령 대상이 없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정신병자인가 혼자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을 대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왜? 그곳에는 뭐밖에 없었으니까. 흑암, 혼동. 예.
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 빛이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면 그거는 누구한테 한 명령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명령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한 명령을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네, 나는 꼭, 꼭 소영이를 뭐요? 낫게 하겠다. 네, 그래 놓고, 소영이 너는 꼭 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꼭 낫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끝나겠습니다.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굳게 세워지지 않았던 율법을 십자가로 굳게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다는 말이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죠. 너희들이 명령으로 알고 오해했던 모든 율법은 그것이 모든 율법 명령적 율법은 결국 나의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발걸음도 가벼이 그렇죠. 우리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뭐요? 율법의 멍에 짐을 지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오해였어.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요? 네, 알겠습니다.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진정한 참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 그럽니다.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모든 율법을 명령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눌려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옛날 신앙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이 진리 제가 진리를 써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약속을 모든 그 너희들이 명령으로 오해해왔던 율법이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걸고 이행한 그 약속인 줄을 알아달라. 그리고 부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내가 해주는 모든 약속을 받아달라. 그래서 내 약속대로 너희들의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받아 내 약속을 믿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기분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약속을 가슴에 안고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피 흘리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며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 속에서 오늘 내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